지기도의 서유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립선 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말기 암을 판정받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포기하시고 수술 성공과 또 수술을 하고 난 이후의 회복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수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제 즐겁게 편하게 보내드리라는 그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지금은 전립선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간증하며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실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즉시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전립선 암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다리시며 또 그 회복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립선 암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전립선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 향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질병이 아버지 즉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질병을 꾸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 치료되어지는 것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의 암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의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모든 암덩어리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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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더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픈 환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에 전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암덩어리를 태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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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립선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암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지어다. 회복이 임할 지어다. 치유가 임할 지어다. 감사가 임할 지어다. 기쁨이 임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암병에서 고쳐나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며 오늘도 아버지 고통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영광으로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회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다시는 이 고통으로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슬픔에 임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입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함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간증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전화 요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화 요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